아이들이 너무 커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제가 그 밀리는 거는 키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주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딸들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한 아이들인 것 같아요. 뭐랄까, 저희가 연기를 할 때는 이렇게 뭐 개인의 어떤 심성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는데, 이런 예능이라는 거는 본인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써 딱한 번, 첫번 모임에 아, 저 아이는 어떤 성향이 아이다라고 딱 저기 보여지는데, 일단 심성들은 다 착하고, 첫째 딸로 나오는 박시연 씨 같은 경우는 그냥 맹하더라고요. 보는 대로 이렇게 맹한데,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쩌면 이 프로가 오래 가면 갈수록 얘만 살아남겠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질리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뭔가 막 보여주려고, 우리 다혜 같은 경우는 그냥 빼고 보여주려고 뭔가 너무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지치는 거지. 다만 나이가 어리니까 안 지치는 거지. 나 같았으면 벌써 지쳤겠더라고. 근데 그런 뚝심이 있더라고, 박시아 씨는. 그리고 우리 둘째로 나오는 시영이가 둘째지. 몰라. 왜냐면 이게 깊이가 없으니까, 딸들이. 근데 양신영 씨는, 저는 신영 씨를 그 드라마에서 봤었어요. 제가 비서역, 한 번, 내가 감명 깊게 봤었는데, 쟤는 되게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싸움 잘하게 생겼고, 싸움 잘하게 되더라고요. 몸이 너무 유연하고, 그래서, 되게 정의롭다? 신영이 되게 정의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밀리는 쪽할때 같이 한번 작품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봤는데, 저희 첫 촬영을 다이씨네 집에 가서 했었는데, 저는 제가 정리정돈이나 뭐 이런 걸 제가 제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나이에 저렇게 여성성을 가지고 집을 꾸미고, 또 꾸미는 거에 취미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애착을 갖는 배우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다르게 봤는데, 제가 다르게 봤듯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되게 다른 면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혜한테 네가 좀 약간 깍쟁이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이 프로로 인해서 되게 많이 좀 색다른 모습이 좀 보여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살림꾼이에요. 되게 살림꾼 같은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 막내 소희는 사실 막내라고 하긴 나이도 되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냥 막내 같아요, 그냥. 철없고. 연기도 철없게 하진 않지. 근데 되게 저희 모임에서는 되게 철없고, 대신에 애가 뭐랄까, 발랄해요. 저는 발랄한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밝아요. 밝아서 좋아요. 좋은 아, 근데 더 이상 못 꾸미겠어, 얘기할 수 나쁜 걸 얘기해야 되는데, 더 이상 못 꾸미겠어. 마지막 한번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능감으로 마무리.